드라마 다모의 이재규 감독은 2003년 수많은 다모 패인을 양산하며 일대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다모를 준비하던 시기 배우 이정진으로부터 황당한 갑질을 당한 바 있다. 일찌감치 남자 주인공 역할에 당시 조금씩 인지도를 알리던 배우 이정진을 조연 캐릭터에 김민준을 캐스팅했는데 당시 갓 신인 티를 벗은 배우라고 하기에 이정진의 갑질은 도를 넘은 수준이었다. 이정진은 그동안 배우 활동을 하면서 상대 배우 복이 너무 없었다며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더니 함께 캐스팅돼 있던 김민준을 보다 인지도 높은 배우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서명 때 약속한 사전 액션스쿨 연습도 1개월 단 두 번 모습을 비출 뿐 그마저도 하는 둥 마는 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규 감독은 이정진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김민준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해당 캐릭터를 이서진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이정진은 이서진도 별로였는지 계속해서 사전 연습에 불참, 불성실한 태도를 이어갔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개인적인 이유로 이서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이정진. 상당한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배우가 했어도 충분히 월권이라는 반응을 자아낼 만한 이정진의 갑질 행위에 이재규 감독은 슬슬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접 만나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나간 자리에서 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이정진은 상대 역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이에 이재규 감독은 단박에 출연 파기를 결정, 향후 이정진과 작품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이정진이 맡았던 역할은 이서진에게, 이서진이 맡기로 했던 역할은 김민준에게 돌아갔고 우여곡절 끝에 첫선을 보인 드라마 다모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고 이정진이 놓친 황보윤 캐릭터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이서진에게 연기대상 남자우수상을 안겨줬다. 김민준 역시 다모를 통해 각종 연기상을 수상하며 커리어의 방점을 찍었고 이재규 감독도 연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편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찬 이정진은 출연 계약 파기로 MBC로부터 고소를 당해 1억에 가까운 돈을 물어줬고 그의 심죄로 한동안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급박한 스케줄로 진행되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PD와 주먹다짐까지 벌인 배우가 있다. 2010년 드라마 근초고왕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감우성이다. 종방을 약 3개월 앞두고 제작 PD들은 감우성의 폭행 혹은 촬영 펑크가 너무 심해 함께 일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 스태프들이 주연 배우의 사과를 요구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보다 앞서 감우성이 당시 조연출로 근무하던 임모 PD와 스케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면서 벌어졌다. 준비 중 드라마 주연 배우를 하차시킬 순 없었기에 KBS 측은 임 PD를 하차시켰고 감우성과 제작진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그렇게 임시 봉합되나 싶었다. 하지만 촬영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감우성은 촬영에 들어간 후에는 제작진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일정을 무단 펑크내는 등 결국 KBS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다. 이에 감정이 상한 감우성의 갑질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다고 한다. 일례로 모든 촬영 스텝이 모인 현장에서 조연출로 재직 중이던 김신일 PD에게 연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야 김신일 너 비키란 말이야 라고 공개적인 막말을 하는 등의 뒤끝을 보였다고 한다. 제작진과 감우성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제작 PD들이 직접 작성한 결의문에는 현장에 있던 연출, 조연출 뿐만 아니라 촬영감독, 조명감독 이하 모든 스태프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가늠케 했다. 시청자와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감우성은 대응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감우성은 종영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제 인생의 마지막 드라마 근초고왕 시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영화 영원한 남편의 주연 류승범이 영화 크랭크인 소식이 알려진 2007년에서 5년이 지난 2012년 돌연 류승범이 영화 제작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돼 충격을 안겼다. 영화 제작사가 영화 제작이 류승범 때문에 무산되었다며 선지급한 계약금 1억 6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제작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류승범은 출연 계약 성사 이후 줄곧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배우를 자그만치 9명이나 거절하며 촬영 거부를 불사했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했고 이에 류승범 측도 반박에 나섰다. 류승범은 주연 배우로 제작에 성실히 임했고 여배우 캐스팅을 거절한 적도 없다며 제작 무산은 제작사의 투자비 조달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류승범과 제작사가 각자 조금씩 양보하라는 취지에서 5,500만 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